뭐야 옷이?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들과 등교 전쟁을 벌이는 이명숙 씨. 빨리 빨리. 근데 옷이 안 되잖아. 빨리. 지갑은 빨리 먹어. 아이고 잘. 아무리 늦어도 아침은 꼭 먹여보내려 한다. 아침에는 숙제 못 하게 할 거야 앞으로는. 시간표를 알아야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형 엄마 닮았나 봐 옛날에. 갔다 오면 책 가방 방에 탁 던져버리고 나가서 놀다가 저녁에 들어왔잖아 컴컴할 때. 내가 어찌 그런 걸 다 닮았냐고. 엄마를 닮아 낙천적인 첫째 나은이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11살. 손 잡고 가. 사이좋게. 김선주 엄마 뽀뽀하고 가야지. 사랑에 식었구만. 아니 준이면은. 사랑 뽀뽀. 아직 막둥이 티를 벗지 못한 셋째 성준이. 연년생인 둘째 주은이는 제법 누나 티가 났다. 귀여워 죽겠다니까. 저기 뛰어가니. 명숙 씨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쪽 같은 삼남매다. 나 용돈 주려고? 오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농협 통장에서 이 새마을 통장으로 25만 원만 입금시켜줘. 25만 원? 이제 그만하고. 꼭 해야 돼. 응? 꼭 해야 된다고. 우체국에서 농협으로? 농협에서 새마을로. 그새 헛갈리는 명숙 씨. 삼남매 학비로 쓰려고 몇 년째 붓고 있는 공제보험료가 몇 달째 밀려 오늘을 넘기면 무효가 된다. 오케이, 말이? 나 용돈 좀 줘. 얼마 뺄까? 자기 만 원만 주라 용돈. 친구로 가면 줘야지. 어? 통장도 아내 애교를 누가 말리랴? 그 진짜 그 오늘 안 하면 안 돼. 진짜 그 안 하면 응? 알아서 해. 알았어. 뭘 알아서 말 못 까먹으면 어떡할 건데? 옆으로 그래야지. 고마워. 심부름값까지 쥐어주며 신신당부를 하는 동선 씨. 애교 많고 낙천적이지만 잘 잊어버리곤 하는 아내가 영 못 믿었다. 동선 씨의 이 일터는 소금을 거두는 염전. 고무신은 작업 필수품이다. 가볍고 일단 편해요. 다른 신발은 신으면 이렇게 고무신처럼 이렇게 팍팍 늘어나고 이렇게 앉거든. 제 발이 이렇게 상당히 볼이 넓어요. 고무신 신으면 볼처럼 그냥 쫙쫙 늘어나잖아요. 편해. 1년에 고무신 세 켤레가 닳도록 소금밭을 누비는 동선 씨. 소금밭에 섰을 때 비로소 삶의 활력을 느낀다. 오늘 알 굵은 대발이 섰다. 이렇게 좋은 소금은 아무 때나 오지 않는다. 바람과 태양과 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운영하는 염부의 땀이 녹아나야 진짜 배기 소금이 온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직하게 일한 염부의 땀방울이 소금인 것이다. 여놈이 제일 좋아. 한식 사람들은 여놈을 제일 좋아하는 거야. 동선 씨 아버지도 평생 소금밭만 일구던 염부였다. 하지만 팔순의 아버지는 이날까지 염전을 떠나지 못했다. 이거 무슨 헐쩍 주시는 나대인 거 있지?
이군이 이따 없어놓은 게 어떻게 헐 저기가 있다니? 아줌이 혼자 일하시기 좀 힘든가 봐요? 혼자는 못해, 일을. 뙤약볕 아래서 바닷물을 쓸고 말리는 염전이 일은 너무 힘들어 대부분 중도 포기했다. 동선 씨는 그렇게 이근방 가장 젊은 연부가 됐다. 그 시간 외출 준비를 하는 명숙 씨. 그다음에 로션 3번. 분단장하는 손길이 어째 예사롭지 않다. 엄마 거 하운데서 있잖아요. 그거 싹 한자 꺼내가지고 얼 뒤로 빡 숨어가지고 로션하고 둘이 합쳐. 그럼 표시 안 나게 좀 뽀세시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제조 썼었어요. 동생한테 들켜가지고 엄마한테 잃는다고. 어려서부터 유난히 외모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세 아이의 엄마가 되고도 변하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화장할 때 가장 즐거운 그녀다. 이제 의상에 걸맞는 장신구까지 하면 외출 준비 끝. 남은 것은 패션의 완성이라는 신발을 고르는 일. 그런데 신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 명숙 씨의 하이힐이다. 하이힐은 몇 개나 되세요? 한 다섯 개 정도, 여름 것만? 별로 없죠? 10cm밖에 안 돼. 키가 적으니까 10cm는 신고 싶은데. 30대 후반의 나이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여기 하이힐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스타일이 안 나오지, 신발이 낮으면. 어디를 가나 스타일을 찾는 그녀. 누가 보면 남편은 고생인데 멋이나 부린다고 오해할 법도 하지만 예쁘게 꾸미는 것은 여자의 특권이라 여긴다. 잠시 후 명숙 씨가 도착한 곳은 읍내 한 할인 매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나가는 길에 목이 말라 음료수라도 사 마시려는 모양인가 했는데 계산을 하고도 갈 생각을 하는 명숙 씨. 판매원 주변을 맴돌더니 책자 하나를 보여주는데 화장품 홍보 책자다. 이게 카타르 크림은 다섯 가지 기능을 해줘. 수분, 그다음에 주름, 미백, 그다음에 히알루론 필터가 피부를 쫙 펴줘버려. 너무 좀 단가 비싸지? 뭐 아까 내가 이 샌들밖에 못 봐요. 뭘로 하나 가면 그래. 화장품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명숙 씨. 나왔어. 바쁜 게. 나 뭐 고구마 먹지? 없어. 색자 봐고 자리. 가게. 얼굴 다 못 찍고 가. 잘 가. 시작부터 수확이 좋은 날이다. 가전적으로서는 너무 비싼 거 못 받고 저는 팔면 좋은데 권하는 것도 적당한 거 좀 피부에 맞는 거 골라드렸어요. 주 고객이 동네 사람들이다 보니 이문을 남기기보다는 함께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업을 한다. 다음 공략지는 은행.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5분도 안 돼 되돌아 나온다. 그런 뒤에도 가지 않고 건물 앞을 지키는 명숙 씨. 업무가 좀 있으시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밖에서 기다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화장품을 판 지 5년째. 이젠 고객을 기다리는 것이 익숙해졌다. 아, 그래요? 이것만 얼른 주고 갈게. 아이, 또 미안하잖아. 아, 괜찮아. 막 걔 상관없어. 왜? 이게 특별히 관리하고 싶을 때 주름 날인데. 이거는 스킨 모션. 짧은 시간 안에 고객의 마음을